조국처럼 살아오신 분 계세요? 이재명처럼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준혁처럼 말 같지 않은 망언 매번 뱉어내며 살아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박은정 가족처럼 한 건을 22억 땡기면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공영훈처럼 아들 자식들한테 갭투기 하면 살아온 분 계세요? 없습니다. 양문석처럼 사기쳐 대출받으면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주입분들과 함께 투표장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고요. 네. 우리는 우리의 자식 세대나 미래 세대는 너희들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원모와 이상철과 고석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우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에 요금 인하 누가 제일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고석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나가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원모 후보와 맞선 이상식 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자기가 50% 넘겼다고 볼링 치면서 희희낙낙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더군요. 여러분, 국민 앞에서 오만하면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원모는 이상철은 고석은 저는 여러분 눈치 보고 박박힐 겁니다. 예.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상식 후보가 이원모 후보의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어젠가요? 지난 총선에서 거액의 재산 누락했다. 자백하던데요. 근데 전 그거 보고 놀랬습니까? 놀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타연하게 자백할 일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고 또 올라왔고 이번에 재산 등록도 하루 만에 15억을 바꿨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는 거고 어떤 돈을 어떻게 갖고 있길래 이렇게 고무줄처럼 재산 등록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놓고 어떻게 용인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원모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원모를 도와서 용인의 발전을 함께 이끌게 해주십시오. 이원모입니다. 여러분, 용인에 필요한 것은 대쪽 같은 기계와 추진력입니다. 여러분을 현혹하는 새치혀가 아니죠? 네. 민주당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용인을 위해서 발전을 가져다 드렸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세요? 아니요. 만족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만족하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만족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상철은 인생의 일막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의 대표주자로 바쳤습니다. 그때 보여준 이상철의 추진력, 이상철의 결기, 이제 인생 2막으로 용인에 바치게 해주십시오. 용인에 이런 결기와 이런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인을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인의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철입니다. 여러분, 이원모와 이상철과 고석 그리고 제가 용인을 발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용인을 발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봐 주십시오. 지금 며칠 뒤, 이 며칠간, 앞으로 한 5일 동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 5년, 10년 뒤,
20년 뒤에 다시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선거는 그만큼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여기 모였던 사람들께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정말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고 우리나라가 다시 발전하게 됐다고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부전하지 못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아서 더 용기 내지 못해서 범죄자들을 막지 못해서 나라를 망쳤다라고 후회하길 바라십니까? 그러지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후손과 미래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나서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나서주십시오. 저는 정치 시작한 지 100일밖에 안 됐지만 저는 여기서 얻어가고 싶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뿐입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오후에 이렇게 빼곡히 모여주셨습니다. 왜 모이셨습니까? 왜 모이셨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그럼 저희와 같이 나가주십시오. 내일 사전투표로 나가주십시오. 네! 여러분 한동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기 전에 딱 30초씩 포부와 결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결기와 포부는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원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갑 이원모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짜가 아닌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새 후보 정말 미칠 듯이 제대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힘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용인의 이상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을 이상철 후보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생 일막은 34년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제 인생이막은 제 고향 용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투표 함께 해주십시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인의 고석입니다. 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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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존경하는 용인 시민 수지 구민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제가 썩어빠진 국회 바로 세우겠습니다. 가짜뉴스, 국민을 속이는 정치, 여론조작 끝장을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목숨을 바쳐 강력하게 수호하겠습니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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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우리 한동훈 대표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열어 다섯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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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에 서고 끌고 우리 용인의 네 마차가 따라서 대한민국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몸과 목숨을 다 바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와!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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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4월 10일 한동훈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내일입니다. 저도 내일 나갑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내일 나가서 우리의 파이팅을 보여주십시다. 자, 여러분 4월 10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고속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 하늘에 빨간 풍선을 날려주세요. 사장님.